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여름에 제 피부를 구원해준 리얼 찐템, 추천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막 에어컨을 켜놓고 선풍기를 방으로 막 바람을 쐬고 하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도 막 땀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여름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피부가 조금 좀 고통을 받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습도랑 기온은 너무 높아서 뭐 땀이나 피지는 좀 쌓여가고, 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 속당김이나 건조함을 다른 계절들보다 좀 크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름 시즌 동안에 이런 피부 고민을 좀 덜어줄 그런 저의 리얼 꿀템, 조디템 5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그럼 영상 시작해볼게요. 먼저 샴푸. 진짜 저의 인생 샴푸예요. 라우시의 콜치프트 안티 덴드러프 샴푸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3년 전인가 유럽여행 갔을 때이한 통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용량도 그냥 적당하고 좋다길래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쓰고 오면 좋겠다 해서 챙겨간 샴푸였는데, 진짜 그때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한번 조디템으로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쭉 정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조디템이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샴푸를 딱두 가지만 사용을 하는데, 다른 하나는 다음에 알려줄게요. 아무튼 이 제품은 더운 여름 시즌에는 막두 통씩 사용하면서 넘게 비워내고 있는 저의 인생 샴푸입니다. 여름에는 좀 자외선 때문에 두피가 많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땀이 나면서 뭐 각질이나 비듬도 평소보다 좀 자주 쌓이는 편이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좀 근질근질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특히 좀 필라테스 막 운동 끝나고 나왔을 때나 아니면 장시간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봤는데, 진짜 그럴 때이 샴푸로 머리를 감아주면 정말 진짜 세상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두피 샴푸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저는 오히려 좀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 진정감이 드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감았을 때 이제 두피에 닿으면 이렇게 확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좀 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화학적인 뭔가 강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피가 적당히 편안해지고 좀 부드럽게 산뜻해지는 느낌이고, 그 워시오프를 했을 때뭐 머릿결이 너무 뻑뻑하거나 미끄덩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사용감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두피 자체에 유분기가 많은 편은 아닌데, 가끔 이제 여름 시즌 한정으로 이게 조금씩 좀 가렵고 두피가 예민해서 약간 조금 오래 두면 각질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좀 지성 전용의 두피 샴푸를 사용을 하면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머릿속에 모공이 이렇게 좀 쪼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너무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감았을 때좀 민트 시럽을 뭔가 이렇게 부은 것처럼 화한 그런 쿨링감이 드는 시원한 제품들은, 그러니까 사용감 자체는 좋긴 하고 개운하긴 한데 모발에 조금 힘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머리 뿌리가 이렇게 좀축 처지면서 평소보다 조금 볼륨감이 많이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같은 두피 타입을 가지신 분들께도 순하게 잘 맞는 그런 두피 샴푸로 너무너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진짜 이것도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애정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진짜 이 제품을 먼저 1순위로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 사랑 템버린즈에서 이번에 멀티 프레그런스 라인이 나왔는데, 인생템을 또 찾아가지고 요즘 이 향기에 푹 빠져 살아요. 템버린즈 멀티 프레그런스 But I wouldn't go home yet 이라는 제품입니다.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 멀티 프레그런스 라인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짜 향수 안 뿌리고 이 라인만 뿌려보면서 최향기 꼽느라 너무너무 행복했던 딱한 가지만 꼽아오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 아무튼 요즘 이 향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 제 하루 중에서 저와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있고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스며들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저에게 특별한 기분과 감성을 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저는 뭐 디퓨저나 향수를 좋아하지, 요런 좀 멀티 프레그런스? 뭐 룸스프레이나 패브릭 스프레이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향수가 있는데 좀
굳이? 라는 거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룸 스프레이나 뭐 패브릭 스프레이 중에서 제 맘에 정말 쏙 드는 그런 향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같은 생각이셨던 분들은 정말 템버린지의 멀티 프레그런스 라인들을 꼭 한번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모든 생각을 정말 다 뒤엎어준 향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진짜 향기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준 제품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풀어볼까? 뭔가 향이 같이 맡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좋아. 이 템버린즈의 멀티 프레그런스 라인들은 이제 룸 스프레이랑 패브릭 스프레이가 함께 결합된 제품으로 피부에 직접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공간이나 섬유에 뿌리면서 즐기는 제품이에요. 뭐 당귀뿌리, 짙은 라벤더, 고른 나뭇결, 싱그러운 라벤더에 이제 물기를 머금은 안젤리카의 뿌리가 연상되는 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향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꽃향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장미랑 라벤더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라벤더는 좀 시중에서 뭐 방향제나 비누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중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의 상품 페이지 설명을 보았을 때좀 라벤더 향이라고 해서 조금 흔한 느낌이 아닌가 하고서 맡아봤는데, 진짜 지금까지 제가 맡고 살아왔던 라벤더는 라벤더 향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딱 알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라벤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알게 된 그런 향이에요. 저는 이 향기를 맡자마자 포틀랜드에 라벤더 팜을 갔을 때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인공적이고 뭔가 인위적인 그런 라벤더 향이 아니라 정말 보랏빛으로 막 수북하게 물든 그런 라벤더 팜에서 내 손으로 직접 라벤더 줄기와 꽃을 수확했을 때날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근데 이게 드라이한 느낌보단 조금 더 물기가 서린 그런 촉촉한 날에 뭔가 함께 했을 것 같은 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기 어린 싱그러움에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더해져서 무겁거나 느끼하지 않고 진짜 여름에 2% 부족한 감성을 채워주는 그런 완벽한 향이에요. 보통 프레그런스 라인들은 뭐그 향의 이미지나 감성이 되게 추상적으로 연상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템버린즈의 향들은 그런 추상적인 느낌보단 뭔가 기억 속에 남겨진 그런 추억이나 공간감을 그대로 구현해주는, 좀 구상해주는 느낌이에요. 향 자체가 뭔가 막 상상하거나 막 애써서 또렷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나 이날 제주도에서 약간 이런 냄새 맡았는데, 나그 카페에서 약간 이런 느낌 받았는데 하면서 어렴풋이 스치고 지나갔던 그 기억 속의 공간감을 향으로 나타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템버린즈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진짜 일상 속에 활력과 감성을 더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일할 때는 요거 이렇게 데스크 앞에 두고 한 번씩 이렇게 딱 뿌려주거나 그러면서 기분 전환해주고, 그리고 운동하고 나왔을 때 요즘은 날씨도 너무 덥고 땀도 많이 나서 향수 자체를 막 전처럼 가볍게 즐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 운동하고 나와서 옷에 뿌려주면서 가볍게 향을 즐기고 있습니다. 진짜 알았더라면 뭔가 향수 영상에서도 이 제품은 진짜 멀티 프레그런스 단독 라인으로 추천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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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음 소개할 제품은 클렌징 라인은 정말 오랜만에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뉴트로지나 딥클린 젠틀 포밍 클렌저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트로지나 클렌저를 사용을 해봤을 땐 세정력은 너무 좋은 편이었는데, 뭔가 세안을 하고 났을 때 건조함이나 속당김이 느껴져서 피부 보습에 좀 신경을 썼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젠틀 포밍 클렌저는 정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다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정말 기존 클렌저와 동일한 세정력에 속당김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에는 뜨거운 열감 때문에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속당김이 좀 크게 느껴지고, 피지나 땀 같은 각종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면서 트러블이 올라오기가 쉽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기초 케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클렌징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클렌징 할때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지 않는 정말 꼼꼼하고 촉촉한 세안이 정말 중요한데,
있는데 여름철에 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께 정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보통 자극 없이 촉촉한 세안을 위해서 약산성 제품을 많이 쓰실 텐데요. 이제 이 제품은 일반적인 약산성이 아니라 피부의 수분 장벽을 지켜주는 아미노 성분을 베이스로 한 약산성 클렌저라고 해요. 아미노 성분이 피부의 수분 장벽을 지켜주어서 세안 후에도 건조함이나 뭐 속당김 없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약산성 클렌저 제품이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은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쉬운 점? 그런 단점 중에 하나가 세정력이 아쉽다는 그런 평이 많았거든요. 저 역시도 일반 폼으로는 한 두 번 정도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해주는 편인데 이 제품은 정말 세정력 존잘, 뉴트로지나답게 세정력이 정말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거품도 굉장히 쫀쫀하고 풍성하게 나는 편이고요. 저는 오일이나 워터로 1차 세안하고 이 폼으로 클렌징을 해주는데요. 그 다음 패드나 토너로 피부를 닦아주어도 다른 잔여물이 묻어나오지 않았고 정말 개운한 마무리감에 피부 속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당김이 느껴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름뿐 아니라 세안 후에 피부 속당김이나 건조함 때문에 클렌징할 때 고민이 되셨던 분들께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저자극의 약산성 클렌저입니다. 네, 이 제품 우리 조디단과 함께 사용하고 싶어서 브랜드와 함께 나눔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무려 100분께 선물로 드리는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을 했으니까 이번 영상에 더보기 꼭 참고하셔서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아이소이의 시카고 시카 더블 이펙트 앰플. 사실 아이소이의 이 시카고 라인은 정말 말무 그 자체인데 제가 2차 마켓까지 진행했던 우리의 인생템 시카고 시카겔과 같은 라인의 앰플이에요. 마켓 종료 후에도 우리 조디단 분들이 후기를 자발적으로 정말 보내주셔서 야금야금 또 모으고 있는데요. 저번에 어떤 분이 혹시 이 앰플 단독으로 써보신 적 있냐고 이 앰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샘플로 받은 용량 다 사용하고 본품을 이번에 새롭게 구매를 했다고 저한테 추천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앰플도 혹시 마켓 진행 계획 있냐고 막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앰플은 시카겔과 함께 섞어 쓰거나 그리고 시카겔 자체로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사실 단독으로 꾸준히 사용해보진 않았었거든요. 그 후기를 보고 이 앰플을 좀 열심히 단독으로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마켓 구매하시고 요 샘플 남으신 분들 그리고 좁쌀 고민이신 분들 진짜 단독으로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앰플 사용해서 이마에 좁쌀이 들어간 게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전 사실 좁쌀은 피부과에서 압출을 받고 압출된 부위가 막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케어하는 게 그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앰플은 토너나 뭐 패드로 피부결 정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바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 덮이는 크림이나 나이트팩은 사용감이 너무 무겁지 않은 좀 수분감 위주의 그런 보습 제품들을 사용을 했어요. 좁쌀 자체가 좀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올라오는 트러블이기 때문에 이제 수분 보충이나 보습이 정말 중요한데 앰플 라인에선 정말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를 본 제품이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막 말하면서 흔들어가지고 지금은 층이 섞였는데 이제 오일이랑 워터가 분리된 텍스처로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제형 자체는 정말 묽고 흡수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펴발랐을 때 수분이 좀 차오르는 느낌과 동시에 겉은 얇게 보호막이 쳐진 듯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뭐 답답하거나 끈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수부지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산뜻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세 방울 정도 스포이드로 얼굴에 도포를 해주면 소량으로도 충분히 다 발리는 양이고요. 이 아이소이의 시카고 라인 자체가 좀 민감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도 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더마 코스메틱 라인으로 제품의 성분 자체가 자연유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도 정말 순하게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고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접사리인지 바르는 기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이걸 쓰고 접사리 완전 없어졌어요라고 막 추천드리기는 좀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는 가장 큰 효과를 본게 좁쌀이 줄어듦과 동시에 좀 꼼꼼한 보습이 되는 이런 케어 자체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로 한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바르고 자는 저의 인생 마스크팩, 나이트팩입니다. 컴포트존 하이드라 메모리 마스크. 요즘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에어컨을 켜두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좀 꼼꼼하게 해주어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좀 속당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좀 간편하게 바르고 자기 좋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제 피부에 바른 그런 수분이나 보습을 잠궈주는 나이트팩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정말 딱이었어요. 저는 보통 슬리핑팩은 이렇게 너무 무겁거나 리치하거나 유분감이 느껴지는 제품은 좀 제외를 하는 편이고 얇게 펴발라도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자기 전까지 피부 위에 너무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좀 숨을 못 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제품과 제형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정말 소량으로도 충분한 수분감이 느껴지고 제형 자체가 산뜻해서 흡수된 뒤에도 끈적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바르자마자 피부에 좀 즉각적인 수분감이 들 정도로 보습감이 굉장히 좋고, 얇게 펴바른 다음에 제형이 흡수가 되어도 뭐 전혀 건조하거나 당김이 느껴지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진짜 이 제품 침대 옆에 두고 자기 전에 얇게 바르면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워시오프 팩이라고 들었는데 상품 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뭐꼭 굳이 씻어낼 필요는 없다고 해서 자기 전에 발라주고 슬리핑 팩처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바르고 자면 왜 다음날 되게 충분한 좀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쫀쫀하고 컨디션 좋은 상태 있잖아요. 아, 오늘은 진짜 뭘 발라도 베이스 쫀쫀하게 먹겠다. 아, 진짜 오늘은 진짜 피부 찢었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상태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어서 저는 이거 한통다 쓰고 재구매까지 할 의사가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 제품 얼굴이랑 목에 얇게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서 세안해보면 정말 갓 스파를 받은 것처럼 정말 촘촘하고 쫀쫀한 피부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제품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추천해요. 아, 촬영하면서 물을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름에 사용하기 넘나 좋은 저의 조지템 베스트 5가지 제품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항상 이런 조지템들 믿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